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2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특수구문, 내신 적중 실전 문제 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래 그래요? This is want to go to the dancing party. 그랬더니? Of course, she doesn't want to go there. Okay, she doesn't want to go there. 이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 제목은? 1번 문제 제목은 동사의 강조. 그렇죠, 동사의 강조죠. 그래서 수지가 댄싱 파티에 가고 싶어 하냐 그랬더니 물론이고 진짜로 가고 싶어 한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동사의 강조, do, does, did 강조 문법 중에 동사였고요. 계속해서 2번 알맞은 말 넣어서 읽으면 되겠네요. Do you want to come with me? Yes, if you allow me to come with you. To come with you. 오. 그래서 2번 문제 제목은? 부정사의 생략. 오케이. 그래서 대부정사라고도 하고요. 대부정사. 대부정사라고도 하고 투부정사에서의 생략. 그래서 너 나랑 같이 가고 싶냐 그랬더니 가고 싶고 만약에 네가 뭐 해준다면 같이 가는 거 허락해준다면 If you allow me to come with you 한다면 그래서 allow me to로 to를 생략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to, 대부정사 to고요.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면 되겠네요. I can't sleep well because of the noise from outside. 그랬더니 Neither can I. Neither can I.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잠을 잘 잘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바깥의 소음 때문이다. 나는 잘 잘 수가 없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그랬더니 나 또한 그렇다. 오케이. 그래서 나도 못 잔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neither can I 이거 안 배웠으면 I can't sleep well either였죠. 나 또한 못한다. Not either 또한 아니다. 여기서 can't sleep이니까 조동사 했기 때문에 여기서 do도 아니고 am도 아니고 neither am I도 아니고 neither do I도 아니고 neither can I.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뭐 so do I라든지 뭐 또한 뭐 그렇다 또한 아니다 여기서 또한 아니다 라는 표현할 때 조동사 했기 때문에 조동사 데리고 오라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생략해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Jimmy can play basketball today, but I can't. 오케이. 그래서 지미는 오늘 저 농구를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한다. 그래서 4번은 생략이었고요. 오케이.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 계속해서 미칠신 부분을 바르게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는데요. Never did Susan realize that she had lost her smartphone. 오케이. 그래서 뜻은 뭐예요? 그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로 수잔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Never did Susan realize. Never did Susan realize that she had lost her smartphone.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5번 문제 제목은 아닌데? 아닙니까? 부정어의 도치였고요. 부정어의 도치, 도치라는 것은 위치를 바꾼 거니까 도치 되지 않은 문장으로 되돌려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잔 never realized that she had lost her smartphone. 수잔 never realized that she had lost her smartphone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never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시킵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했다 하려니까. 그럼 요 속에 들어있던 did가 딸려나간다 라는 부정어의 도치에서 동사가 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꺼냈을 게 did를 숨어있던 did를 꺼내올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had lost에 왜 밑줄 쳐놨게요? 그거 깨닫지 못했던 것이 이제 과거. 그러면 잃어버린 건 깨닫지 못한 것보다 더 이전 시점 대각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head plus pp를 썼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6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넣고 읽으면 되겠네요. Mom, it is Amy who I want you to invite to my birthday party. 그랬더니 Look, I said here she comes. Here she comes. 오케이. 그래서 Mom, it is Amy who I want to invite to my birthday party. 뜻은? 그 저 아이가 아 Amy다. 내가
티에 초대하려고 했던. 그랬더니 Look outside, here she comes. 아휴, 밖을 봐, 저기 그녀가 왔다. 엄마 바로 에이미예요. 제가 제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어, 여기에 온다. 그래서 여기에 문법 제목은 이때 강조 구문하고 그리고 부사 구의 도치 where에 대한 대답의 도치죠. 네.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here she comes가 아니고 here comes의 어순이 되고 싶으면 here comes Amy 이렇게 된다 했죠. 네.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도치되었을 때 주어를 안만 길어봤자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사 주어 해야 되는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다시 주어 동사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it that 강조구문에 주어 it 그러면 여기에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되돌려 보면 어떻게 돼요? I want to I want Amy to invite my birthday party.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한다. 누가 뭐 하기를? 에이미가 초대하기를. 어? 이런 뜻이죠. 나는 에이미가 초대해줬으면 좋겠어. 누구를? 나를. 그녀의 생일 파티에. 뭐 이런 건가요? 아닌데, 아닌데. 난 에이미를 초대하고 싶다며. 네. 어? 에이미 들어갈 자리는 인바이트 뒤지 뭔 소리 하고 있어. I want to invite Amy to my birthday party. 네. 내가 이거 왜 해보는지 알아? 왜요? 응? 후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돼 안 돼? 돼요. 생략 돼 안 돼? 생략 돼요. 되죠? 네. 그렇죠? 왜 생략이 되죠? 목적이 그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있죠. 예. 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생략 안 된다고요. 관계대명사 아니라고요. 네. 뭔 생략이야 생략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that, who, whom입니다. 네.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관계대명사 아니라고. 무슨 it is Amy, I want to invite to my birthday party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이거 이때 강조구문이네요.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Tim did by 2번이니까 왜 틀렸습니까? 아, 동사를 강조하려고 그랬네요. 네. Tim did by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Tim 얘는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Tim did by. Tim이 진짜로 샀었다. Some apples at the market in the morning. 오케이, 나머지는 뭐 that 대신에 that 대신에 who 또는 그 다음에 it was some apples which. that 대신에 which. which it was at the market that where. 대신에 where it was in the morning that 대신에 when. 같은 것들이 대신 쓸 수 있다. that 대신에 when이 된다는 것은 얘가 관계사란 말이야? 관계사가 아니란 말이야? 관계사죠. 떠들고 있습니다. 아, that 대신에 when이 되는데 이게 관계대명사야? 아, 아니요. 관계사야? 그러면 얘가 관계대명,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써도 되고 관계부사를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막 써도 되는 자리야? 아니요. 아니라고 관계사 문법이. 네. 그 다음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쓰면 되겠네요. She want to sit theater and so did Jay. 오케이. 뭔 소리야? 그녀는 시애틀에 갔다. 그리고 제이 또한 그랬다. 오케이. 계속해서 They didn't have lunch but I did.
그래서 그들은 점심 먹지 않았지만 나는 먹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예요? 1, 2, 3, 4 중에서. 1, 2, 3, 4 중에서 뭐예요? 본동사예요? 조동사예요? 대동사예요? 강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She went to Seattle and Jay went to Seattle too. 대신에 So did Jay 한 거고 얘는 그럼 1, 2, 3, 4 중에서 뭐예요? 얘도 3번입니다. 뭔데 그게? 대동사가 뭐 대신 왔어? But I had lunch. had lunch. 그들은 먹지 않았지만 나는 먹었다. 그래서 둘다 대동사다. 여기는 so did Jay에서 마찬가지로 했었다고요. 얘는 그냥 대동사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것을 골라서 바르게 고쳤어라. 오케이. 그럼 어색한 거 찾아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In the doorway to Helen's father, he did get angry at her when he saw her. 오케이. 그래서 해석. Doorway. 복도. 네? 복도요? 네. 아, 복도. 그 헬렌의 아빠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화가 났다. 그가 그녀를 볼때 그녀에게 화가 났다.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석이 그렇게 어렵나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문법은 뭐? 이거 뭐냐? 부사의 강조. 아, 강조에게? 아니 부사의 도치요. 부사구의 도치. 부사구의 도치. 어디에가 먼저 나왔다. Helen's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 만약에 he였으면 in the doorway He he stood stood.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순서가 뭐다? 동사 주어. 동사 주어의 어순이다. 복도에 헬렌의 아빠가 복도에 서 있었어. 헬렌의 아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까지 문법은 문법은 동사의 강조. 그가 진짜로 그녀에게 화를 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문법은 그가 그녀를 볼 때. 그래서 문법은 뭐가 있나요? 어떤 문법? 여기는 좀 접속사고요. 또 문법은 뭐? 아, 시제 위치. 그가 화냈던 게 과거. 봤을 때 언제? 과거. 과거. 됐습니까? 시제일치 맞췄고 그 다음에 봤을 때 뭐? 봤을 때 진짜 화났었다. did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고 그 다음 칼질합니다. 누가 우리 중 아무도 언제 전에 어디에 대만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면 None of us has been to Taiwan before. None of us has been to Taiwan before. 이 답을 모두 골라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이것만 답이 될 수가 있어? 리더. Neither of us has been to Taiwan before 해도 되겠죠. 그쵸? 네, 근데 리더는 둘중두 명일 때만 하는 우리가 두 명일 수도 있잖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네요. 됐습니까? Neither of us has been to Taiwan before도 되고요. None of us has been to Taiwan before도 됩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None of us has been to Taiwan before. 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전부 대만에 가본 적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면 all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대만에 가본 적이 Not all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는 뭐겠어요? 있다. 우리 중 모두가 대만에 간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대만에 가봤던 건 아니다.
All of us have been to China 했더니 뭐가 됐어요? 우리 모두가 대만에 친구의 가본적이요. 문법적으로 뭐가 됐냐고. All 아, of us 아, have been to China, Taiwan before가 뭐가 됐냐고. 전체 부정이요. 아 전체 긍정이요.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다가 not을 넣으면 부분 부정이 되고 그 다음에 none of나 neither of를 쓰면 전체 부정이 된다. 됐습니까? 또는 뭐 all of us haven't been to Taiwan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both of us haven't been to China, Taiwan 하면 그것도 전체 부정이 되겠다. 얘는 지금 10번은 뭐 만들란 말이야? 전체 긍정이야?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전체 부정. 전체 부정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런 노래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를 이걸로 시작하라고 그랬네? 그러면 알맞은 거 넣어서 읽으면? Never has he had heard such a song. Never has he heard such a song. 4번이고요. 문법 제목은 그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의 도치죠. 네. 그러면 얘를 도치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he 조비디 1번 조비디 he has never heard such a song. He has never heard such a song 에서 얘가 도치받으니까 동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has가 뒤따라 나갔다. Never has he heard such a so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부정을 나타낸 문장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읽고 해석해주세요. Not all of them, not all of them ar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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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모두가 선생님은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맞아 아니야? 맞아요.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Not every man can be a hero. Not every man can be a hero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맞아 틀려? 맞아요. 오케이. 계속해서 None of the foreign guests are absent. None of the foreign guests are absent의 뜻은 뭐예요? 모든 외국인 방문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전체 부정이네요. 오케이. absent 뭐 하면 반대말 좀 이따 얘기하겠죠 뭐. 됐습니까? 외국인 손님들이 모두 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결석했습니다. 외국 손님들 전부 다 안 왔어 이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Bob doesn't go swimming every Sunday. 이건 뭔 소리야? Bob은 모든 아니 매주 일요일마다 수영 가는 것은 아니다. 수영 가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예, 부분 부정. 그래요? 이건 전체 부정이잖아, 이거. Bob doesn't go swimming. 만약에 밥이 일요일마다 수영 가는 건 아니다 하고 싶으면 Bob goes swimming not every Sunday 했어야죠. 아. 이건 Bob은 수영하러 안 간다 일요일마다 이런 뜻인데 일요일마다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Computer games are not necessarily harmful. 왜 뜻은 컴퓨터 게임은 necessarily의 뜻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본 것은 해본 컴퓨터 게임이 꼭 해로운 건 아니다. 네. 이러면 뭐예요? 컴퓨터 게임은 필수적으로 해롭다. 반드시 해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됐어요? 전체 긍정이죠. 전체 긍정이 됐죠. 네. 내용을 보고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긍정인데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걸 보고 전체 긍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뭐야 해롭단데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 not을 넣었으니까 꼭 해로운 건 아니다. 해롭기만 한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요. 부분 부정이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 4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bsent의 반대말은? present. present, 출석한, 존재하는. 그래서 be absent, be absent,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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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에 결석하다. absent of 하면 from. be absent from 뭐래? 비 프레젠트 오브 앳 뭐한 놈이냐 넌. 오케이. 계속해서 13번 생략 가능하면 생략 가능하게 읽고 뭐 해석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he returns some earlier than that day began. 오케이. 뜻은 그는 데이비드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오케이. 그럼 생략하고 하나 계속해서 give him some money if possible. 오케이. 뜻은 가능하다면 그녀에게 돈을 좀 줘라. 그에게 돈 좀 줘라. 계속해서 When I was in the room, the bell rang. The bell rang. When I was in room, in the room, the bell rang. 뜻은 내가 방에 있을 때 그 종이 울렸다. 오케이. 내가 방에 있었을 때 그 종이 벨이 울렸었다. 초인종이 울렸었다. 생략할 수 없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Would you like to have some tea? Yes, I'd like to. 오케이. Would you like to have some tea? 차 좀 드실래요? Yes, I'd like to. 그래서 대부정사 생략 가능. 계속해서 I don't exercise much now, but I used to.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예요? I don't exercise much now, but I used to. 이 뜻은? 나는 많이 운동하는 것 쓴 싫어하지만 나는 운동을 많이 하곤 했었지만 요즘은 안 한다. 뭐 싫어한다 좋아하는 얘기 어딨어 여기에. 나는 지금은 많이 운동하진 않는다. 그러나 예전에는 많이 했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생략했고요. 생략할 수 있고. 그러면 총 4개네요. 오케이. 각각 생략할 수 있는 게 as나 than 뒤에 비교하는 표현 뒤에 원래 애는 접속사라서 생략할 수 없지만 봐준다. 그 다음에 it is의 생략, it plus be 동사 생략, 그 다음에 대부정사 생략,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똑같은 동사 생략. 오케이. 그 다음에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같지 않은 거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2번이다? 그럼 2번 위에 건 무슨 뜻이야? Not everybody knew the news는? 모두가 그 소식을 아는 것은 아니다. 알았던 건 아니다고. Everybody didn't know that news는? 모두가 그 소식을 몰랐다. 그래서 위에 건 부분 부정이고요. 모두 다 알았던 건 아니다고요. 밑에 거는 전체 부정이네요. I really hope you will be happy. I do hope you will be happy. 는 동사의 강조.
그 다음에 plastic bags are not always recyclable. Sometimes plastic bags are recyclable. 뭔 소리예요? 그 플라스틱 가방은 항상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끔씩 플라스틱 백스는 리사이클러블하다. 그래서 부분 부정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am is the very person that I was looking for. It is Sam that I was looking for. 그래서 이거는 뭐 명사의 강조 it that 강조 부분에서 person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Sam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뭐 가능한 거고요. Not all women are interested in passionate은 모든 여자들이 패션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분 부정이고요. Some women are interested in fashion, but others aren't.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관심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 부분 부정 내용이 되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강조를 나타내는 문장이 아닌 것은 강조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David didn't say a word at all. 의 뜻은 뭐고? David는 전혀 그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 한 마디도 안 했다. 그 단어 the word야? David은 전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얘는 강조 맞아 아니야? 맞아요. 강조 중에서 뭐? 부정어의 강조. 강조는 방법이 not at all과 not in the list. Not in the list. 도무지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할 수 있고. 계속해서 제시카 herself cleaned her room의 뜻은 뭐고? 제시카는 그녀 스스로 그녀의 방을 직접 청소했다. 그래서 얘는 강조가 맞다. 강조 중에서 명사의 강조. 명사의 강조는 몇 가지 방법 배웠어? 두 가지요. 뭐하고 뭐? 더베리가 제기된 그렇죠. 제기대명사 썼고 여기서는 제기대명사 더 베리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미 did her homework before supper 뜻은 유미는 전에 스스로 전에 숙제를 한 적이 있다. 아 그래? 서퍼가 뭔 뜻인지 모르고 있구만. 비슷한 말은 디노 저녁 식사 저녁은 저녁 식사 전에 유미는 그녀의 숙제를 했다. 강조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It was last night that he wrote the letter. 뜻은 뭐고? 그 뭐냐 바로 그 저녁이다. 그가 편지를 썼던 시간은 그 저녁이야 last night이?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그가 그 편지를 썼던 것은 그래서 it, that, 강조니까 강조 맞고요. He guided a stranger through the woods to the very house. 뜻은 그 가이드는 그 강한 사람을 가이드했다. 나무 숲을 통해.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가 안내했다. 낯선 사람을 숲을 통과해서 그 바로 그 집까지. 낯선 사람을 안내했다고요? 뭐래요 진짜. 그는 안내 가이드했다. A stranger를 어디로? Through the woods. 그 숲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To the very house. 바로 그 집까지. 명사의 강조 중에서 제기대명사 말고 the very 쓴 거고요. 어기 완전 어기설기한데.
완전 얼기설기해. 네, 응? 허접하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1, 2, 3, 4 중에서 뭐냐라는 거죠. 됐습니까? 5까지 배웠네. 2세 5가지 종류 중에. 그래서 it is music that she teaches at an art school. 의 뜻은 뭐고? 그것은 음악이다. 그녀가 미술학교에서 예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바로 음악입니다. 그녀가 art school에서 예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얘는 몇 번째 배운 녀석이다? 네 번째 배운 it, that 강조구문이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 제일 먼저 배웠고요. 바로 이어서 비인칭 주어 배웠고요. 그 다음엔 가주어 진주어 배웠고요.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뭐 배웠어요? 아 감옥에서 됐습니까? 네. I found it easy. 감옥적어는 뭐? I found it easy. I found it easy to learn English. I found it easy to learn English. 뭔 소리야? 나는 찾았다 그것을. 영어 배우는 방법을 찾았다. 나는 깨달았다. 영어 배우는 게 쉽다는 것을 쉽게 배우는 방법을 찾았다고. 뭔 찾기는 뭘 찾아. Find의 뜻은 맨날 찾대요. 맨날 찾기는 뭘 맨날 찾아. 깨닫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중에서 얘는 강조고요. 그러면 다른 건 몇 번이에요? 5번이었다. 그럼 읽고 뜻? It is surprising that she is going to marry a movie star. Okay. It is surprising that she is going to marry a movie star. 뜻은 뭐? 그것은 아예 놀랍다. 그녀가 영어 그가 되는 것. 에? 네. 이것도 해석이 안 돼? 아니요. 해석했는데 말이 안 돼. 자, 그래 다시 돌아가서 It is surprising that she is going to marry a movie star의 뜻은? 그녀가 영화배우와 결혼하는 것은 놀랍다. 결혼할 계획이라는 것은 결혼할 예정이라는 것은 놀랍다. 그래서 얘는? 가주어. 가주어. That절이 진주어. It was she that, that liked cookies more than cakes. 그녀였다. 케이크보다 쿠키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It is her puppy that Pam wants to bring to the party는 그녀의 강아지다. 강아지다. Pam을 원하는 파티에서 Pam을 가지고 쿠키를 원하는 뭐래냐 도대체. It was in the street that a little girl was crying. 그 거리에서 그 어린 소녀는 울었다. 그 거리에서였다. 그 어린 소녀가 울고 있었던 곳은. It was last Saturday that his family went to the amusement park. 지난 토요일이었다. 아 잠깐만.
지난 수요일이요. 나 그녀의 가족이 백화점 공원에 간 것은 뭐? 뭐 무슨 요일이었다고? 잠깐만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와, 어떻게 할까 이거? 아, 토요일. 그래서 얘 대신에 아 그리고 뭐 It is her puppy that pet wants to bring to the party가 무슨 뜻이라고? 아, 팸은 팸은 그 파티에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를 원한다. 바로 그녀의 강아지입니다. 팸이 그 파티에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것은 무슨 팸을 데리고 와. 팸을 데리고 오기는 아 진짜 that 대신에 that 대신에 후 또 안 돼요. that 대신에 위치 또 that 대신에 where that 대신에 when that 대신에 위치 위치가 되는 이유 그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 선행사란다. 무슨 위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네. 생략. 대안 돼. 대안. 왜? 왜 생략이 가능해? 이게 뭐한 대신데 이거? 겁만 된 대신이요. 그러니까 겁만 된 대신 생략 가능하잖아. 네. 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겁만 든 대신 목적어를 끌고 다닐 때 생략 가능하지. 뭔 생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어잖아. 네. 뭐 하냐? 안 갈굴 수가 있나. 중 1, 2학년 때 문법도 뭐 다 모르고 해석 입 쉬운 문장 뭐 팸을 데리고 가긴 뭔 팸을 데리고 가.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 couldn't map and change it to. 나는 수학 잘하고 제니도 잘한대요. I couldn't map and so is Jenny. 제니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건 몇 번? 3번이요. 3번 어떻게 고쳐줘야 돼? Here are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주어 I Here are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주어가 먼저 하고 뒤에 이렇게 생각할까요? 문법 제목이 있을 거 아니야. 동사의 생략. 생략되는구나. Here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구나. 아니 안 돼요. 어이구야.
어? 네. Here comes James. 어? 네. 1번. Kate herself didn't live in Europe. 뭔 소리고? Kate는 직접 유럽에서 떠나지 않았다. 유럽에서 이거야? 살지 않았다. 문법. 문법 그 명사의 강조. 제기대명사로 명사 강조. 케이트 강조하고 있고 It was the scientist who solved the mystery. 해서 바로 그 과학자이다. 그 미스터리를 해결한 사람. 문법은 이때 강조 부분. 그래서 후 대신에 후 대신에 that. 딴 건 안 돼요. He is not in the least worried about the result. 해서 그는 도무지 그 결과에 대해 않는다. 그는 결과를 도무지 걱정하지 않는다. 문법. 부정을 강조. Not in the least. Not at all 또는 not in the least. Seldom did I spend time with my family. 해서 나는 가족들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거의 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 문법. 도치. 뭐 도치? 부정어에 좋지. Seldom 같은 말. Hardly, rarely. Hardly, rarely. Rarely, seldom. Okay. 계속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라고 하고 있는데요.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해서 읽으면 되겠네요. When she was young, the building was not here. 예, 해석. 그녀가 어렸을 때 그 빌딩은 여기 없었다. 그 생략할 수 없다. 없는 이유는 그 주어랑 뭐 비동사가 다르기 때문에. 종속절의 주어 동사와 종속절의 주어 비동사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면 정보 전달이 안 된다. 누가 어렸을 때인지의 정보가 만약에 When young, she was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였다. 뭐 그녀가 어렸을 때는 뭐 예뻤었다 이런 얘기. When young, she was beautiful 이런 거였으면 when young으로 생략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주어와 여기에 있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Although old, he is still strong. 계속 그는 비록 늙었지만 여전히 그는 강. 그래서 아까랑 반대로 주어 동사 같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be 동사 생략 가능. 계속해서 I wanted to eat Chinese food, but Carol wanted to eat Italian food. 생략 안 됩니까? 네. 그렇죠. 생략할 수가 없다. 왜 생략할 수 없습니까? 목적어가 달라요. 만약에 여기에 and였으면 I wanted to eat Chinese food and Carol wanted to 해놓고 to 할 수 있겠고 and였으면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 And so did Carol. So did Carol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중국 음식 먹는 거고 Carol이 원하는 건 이탈리아 음식이니까 얘가 생략돼 버리면 정보 전달이 될 수가 없다. 생략할 수 없다. 계속해서 She is much taller than her brot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비교급이나 as, than이나 as 뒤에 비, 원급 비교에 as 뒤에 주어 동사는 원래는 생략할 수 없지만 봐준다. 계속해서 Do your homework later if it is possible. If it is possible. 이렇게는 생략할 수 있다. If possible. Do your homework later if possible. 만약 뭐 가능하다면 숙제 나중에 하거라.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있는데 if it에다가 밑줄 꺼놨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 그래서 b와 d 생략할 수 있다. 자, 뭐 e에서는 it is는 생략을 해서 if possible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엉뚱한데 밑줄 꺼놔서 안 되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뭐
읽고 해석하고 뭐 바르게 됐으면 그대로 읽고 해석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Working in the morning is his rule. 뭔 소리고? 매일 아침 걷는 것은 그녀의 규칙이다. 오케이, 그래서 He is working in the morning that is his rule.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뭐라 그러고? 이때 강조 부분. 이거 주어 부분이 아, 동사 부분이 아닌 주어를 강조했으니까 that 대신에 후. 아, 위치. which는 사용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맞고 계속해서 while walking along the street, he met Anne의 뜻은 아, 그가 홀로 걷는 거리, 아니, 홀로 그가 거리를 걷는 동안 그는 N을 만났었다. 아, 그래서 얘는 while he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he met Anne이라고 바꿨으면 되겠고 이얘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래? 주어 이게 플러스 자세. be 동사의 생략 또는 분사 구문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Along the street가 뭐래? 뭔 소리야? 거리를 가로지르는 Across the 말인데요. street냐? 응? 혼자서 가기는 뭐 혼자서야? 혼자서는 언론이냐? 와, 이제 얼롱도 몰라? 얼롱도 스윗 그 거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앤을 만났다지 뭘 혼자 걸어요? 혼자 걷기는 계속해서 Some stories of this book are false의 뜻은 그 책의 몇몇 이야기는 아, false가 실패했다. 실패야? 어, fail이야, 아니, fail? 어, 이야기가 실패라면 뭐 거짓이다, 실패했는데? 거짓이다. 이 책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럼 부분 부정으로 바꿔라. Not every story of this book is true. 뭔 소리야? 이 책의 모든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가 진실은 아니다. 부분 부정 된 거야, 만 거야? 된 거예요. You can play baseball only after lunch의 뜻은 점심 먹고 난 뒤에 너는 야구를 할 수도 있다. only의 느낌은 전혀 안 들어있네요. 오직 점심 먹은 이후에만 너는 농구를 할수 있다. 오직 점심 식사 후에만 할수 있다. 딴 때는 안 된다. 그럼 얘를 앞으로 보내라는 문법은 뭐고? 도치 뭐에 놓지? 부사부에 도치 부사구에 놓지? Only after lunch you can play baseball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Only after lunch can you play baseball.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조동사나 아니면 동사에서 조동사 없을 경우 동사에서 시제를 맞춰 빼본다. 얘 부사구에 놓치야? 이게 부사구에 놓치라면 이거는 맞는 문장이지. 응? 이게 부사구에 놓치라며. 둘 중에 맞는 것만 읽어. Here he comes.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부사구의 도치 아니야? 네. 근데 이게 틀리고 이게 맞았다. 왜 그래? 그거냐 웃는 느낌 난다고. 원래 부사의 도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임스 안만기로 받자 했을 땐 이렇게 한다며. 여기 뭐 있어? 응? 그럼 can you야, you can이야. 부사구에 놓치면. 이거 인칭 대명사 아니야? 어? 이거 인칭 대명사 아니야?
안만기로봤자 한 거 아니야 다? 네. 그럼 맞네. Only after lunch you can play baseball. 맞잖아. 뭐 can you 해야 돼. 부사구에 놓치면 only after lunch 앞으로 보내고 can you야 you can이야. You can. 그럼 계속해서 5번. Nicolo doesn't like action movies and I don't like them either. 니콜로는 뭔 니콜로야. 니콜은 액션 영화 안 좋아하고 나도 안 좋아한다. 그래서 Nicole doesn't like action movies and neither do I. 여기에 like 있으니까 do 있으니까 do 있으니까 neither do I. 답은 없네. 어. 응? 답은 없어. 응? 답은 4번이고요. 어? 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네. Only after lunch can you play baseball 해야 되고요. 부정어에 놓칩니다. 부정어에 놓치. 왜 부정어에 놓칠까요? 그래. 오직 점심 식사 후에만 농구할 수 있다. 딴 때는 안 된다. 부정어라고 only가. 응? 내 안에 날 있다고요. 읽어보세요. 난 오직 수영만 할 수 있다. 딴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딴 건 못 한다고요. 네. 응? 네. 내 안에 날 있다고 낫. 응? 네. 난 수영밖에 못 해. 딴 거 못 해. 부정어에 놓칩니다. 그래서 you can이 아니고 can you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너무 허접한데. 그 다음에 미추진 부분을 문장 앞으로 보내서 다시 써라. A great castle stood on a hill in front of the hotel. 뭔 소리야? 그 호텔 앞. 거대한 성이 서 있었다. 호텔 앞에 있는 언덕 위에.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제일 앞으로 보내라는 거 문법이 제목이 뭐예요? 부사구에 도치야. 부사구에 도치고 그러면 부사구 뭐야? 네가 아닌데. 그래서 부사구 도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게 On a hill in front of a hotel stood a great castle. 이렇게 부사구에 놓치하면 되겠고요. 얘 안 만들어봤죠? 스로 바꾸면 On a hill in front of the hotel is 만기로봤자 하면 다시 주어 동사로 해야 되는 문법의 제목이 뭐라고? 부사구에 놓치. 부사구에 놓치.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뭔가 생략됐으니까 생략된 거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Some people went to the park on the foot, on foot and others. Went to the park by bus.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원에 걸어서 갔고 다른 사람들은 버스 타고 갔다. The went to the park가 생각했다. Some people went to the park on foot and others went to the park by bus. 계속해서 Always stay with your parents when you are camping in the woods. Okay, always
stay with your parents when you are camping in the woods? 뜻은 항상 너의 부모님과 머무른다. 너가 숲속에서 캠핑하는 동안 캠핑할 때. 헤이, 항상 머물러라. 명령문인데 뭐 이상하게 해석합니까? 너의 부모님과 함께 네가 숲에서 캠핑하고 있는 동안. 그래서 문법 제목은 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만 가능한데 주절의 주어 어딨어요? 없어요. 명령문이라서. 명령문의 주어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You. 그래서 생략할 수 있었다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using cell phones in school이 뭔 소리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예, 학교에서가 아니고요. 수업할 아, 때겠죠. 왜 학교에서가 아닙니까? 인더스쿨이 아니라서. 됐습니까? 네. 인더스쿨이 아니니까 학교에서가 아니고요. 수업할 때 휴대폰 사용. 이 topic, 이 뭐의 topic? 주제. 에 대해서 A는 찬성, B는 찬성, C는 반대, D는 찬성. 이니까 전부 다 찬성하는 건 아니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Not all students are for using cell phones in school. For가 여기서 뭔 뜻이야? Not all students are for using cell phones in school. 반대말은 뭐예요? 일단 해석해볼까요? Not all students are for using cell phones in school.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 수업할 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찬성하는 것은 찬성하는 것은 뭐? 아니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동그라미였으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 All students are for using cell phones in school. 모든 학생들 낯이 없을 때 All students are for using cell phones in school. 모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에 찬성합니다인데 얘 때문에 Not all students are for using cell phones in school에서 모두 다 찬성하는 건 아니다고요? 그럼 for가 뭐겠어? 찬성하는 반대말은 반대하는 for 찬성하는 against 반대하는 뭐뭐에 찬성하는 뭐뭐에 반대하는 얘는 이렇게 for가 뭐뭐에 찬성하는 against가 뭐뭐에 반대하는이면 특이하게 형용사처럼 행동하면서 전치사처럼도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애 녀석은 둘 중 뭐야? 동명사. Not all students are for it. 오케이. 그러면 또 얘는? Not every student is for using cell phones in school. 그래서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그래서 얘는 이거죠. 이거 여기는 복수인데 여기는 단수라는 거. 네. 그래서 똑같은 건 Not all students are. Not every student is. 똑같이 모두 다 찬성하는 건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세 단어로 바꿔서 바로 읽으면 되겠네요. I can't understand the unusual expression. 그랬더니 Neither can I. Neither can I. 그래서 해석은? 나는 N의 특이한 표현을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없다. 뭔가 B는 이해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둘 다 이해를 못하겠다. N의 unusual expressions 특이한 표현들 이해 못하겠어. 나도 못하겠어. 5번 그래서 셀리를 강조하면 It was Sally that met the prince at the party last night. 아따 귀찮겠네. 하고 is야 was야 It was. 뭘 보고 Met. Was Sally 바로 셀리였습니다. That met the prince at the party last night. 어젯밤에 파티에서 왕자를 만났던 사람은 이고요. 그 다음에 met을 강조하면 Sally didn't meet the prince at the party
셀리가 진짜로 만났어요. The prince at the party last night이고요. The prince를 강조하면 that 말고 it was the prince that 또는 whom 또는 who Sally met at the party last night. It was the prince that who whom Sally met at the party last night이고요. 그 다음에 the party 강조하면 that 말고 It was at the party where Sally met the prince. It was at the party where 또는 that Sally met the prince last night. 여기서는 where 또는 that 다음에 last night 강조 that 말고 It was last night when Sally met the prince at the party. It was last night when 또는 that Sally met the prince at the party. 그래서 뭐 강조 쭉 살펴봤고요. 장난이고요. 그 다음에 6번 A, B, C를 관로안의 부분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다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에서 어색한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Despite the fact that Jake is determined to joke today himself as he does every day. 해석 나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잭은 매일 그랬듯이 조깅하기로 결심했다. Be determined to do 뭘까요? 뭐뭐하기로 결심하다. 뭐뭐하기로 결심하다. Be determined to do. 오케이.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왜 안 해요? 잭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해줘야죠. 아 그렇게 하면은 강조된 거예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문장 뒤에 붙여도 되지 않아요? 아 여기다가 himself 붙였었어요? 예. 아. 여기 또는 여기다가 himself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Jack himself is determined to joke today as he does every day. 그래서 잭은 잭 스스로가 강하게 결심했다. 오늘은 조깅하기로. 뭐와 똑같이 그가 하는 것과 똑같이 매일매일 하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여기는 힘셀프를 여기 또는 여기다 쓰면 되겠고요. 오케이. 답 보고 문제 풀이했는데 답 냄새가 너무 팍 나는데. 아 답지가 없어요. 답지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he began his exercise program 2 months ago and never he 정말 이거 붙였어요. And never does he want it interrupted. He began his exercise program 2 months ago and never does he want it interrupted. 해석 He began his exercise program 2 months ago and never does he want it interrupted. 해서 아, 그가 두 달 전부터 그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아. 해석한 거 맞아? Interrupt 뜻이 뭐야? 방해하다. It은 뭐 대신 왔어? His exercise program. 그러면 never does he want it interrupted 해석이 뭐겠어? 절대로 그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방해받는 것을 그의 his exercise program이
인터럽티드 받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자, 잭이 비겐 시작할 때 그의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이 두 달 전에 그리고 절대 그는 원하지 않는다. 그의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이 방해받는 것을. 계속해서 Not only did Jack lose weight, but he now does feel better than he did it yet. So even though it might look foolish, it is in the rain. Jack begins jogging. Not only did Jack lose weight, but he now does feel better than he did in years. 해석. 잭은 몸무게를 감량한 것뿐만 아니라 몇 년 만에 기분이 몇 년 전보다 더 기분이 좋아진 느낌이 든다. So even though it might look foolish, Jack begins jogging in the rain. 그래서 비록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잭은 비가 내리지만 잭은 조깅을 시작한다. 그래서 in the rain을 강조한 문장? It is in the rain that Jack begins jogging. 그래서 이 정도면 고1 정도 수준의 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잭을 강조한 건 himself를 사용해서 잭 himself is determined, be determined to do 뭐뭐 하기로 굳게 결심하다. Despite the bad weather, despite의 왜 형광펜일까? 전체 사람은?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를 although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although it was the bad weather. The weather was bad. Although the weather was bad. 비록 날씨가 좋지 않았었지만 was가 아니네. is네. Although the weather is bad, Jack himself is determined to jog today as he does every day. Although the weather is bad, 비록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Jack은 himself, 스스로가 굳게 다짐합니다. To jog today, 오늘 조깅하겠다고. 뭐와 똑같이, 그가 하는 것과 똑같이, 매일매일 하는 것과 똑같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although the bad weather 하면 안 된다 했고요. despit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in spite of the bad weather, despite the bad weather. 그래서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할 때 전치사는 양보의 접속사가 아니고 양보의 전치사고요. 여기는 이렇게 명사만 올 거고요. 여기에 although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be determined to do. 그 다음에 he began his exercise program 2 months ago. 그가 그의 운동 프로그램을 두 달 전에 시작했고 그리고 never does he want. 뭐예요 여기 문법은? 부정. 도치. 부정어를 강조하고자 도치시켰습니다. 절대로 그는 원하지 않습니다. his exercise 프로그램이 interrupted 받는 것을 interrupt의 뜻은 방해하다죠. 네. 그러면 his exercise 프로그램이 interrupt를 하는 거야, interrupt를 받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방해하다이기 때문에 interrupt의 뜻이 방해하다니까 방해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여기 반드시 PP형 여기 ING형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그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이게 interrupting이냐 interrupted냐 했을 때 여기에는
his exercise program이 interrupt를 받으니까 PP형을 써야 된다는 거 무지하게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not only did he lose weight but he but 뒤에 생략된 말 but also 그래서 뭐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그가 뭐 했을 뿐만 아니라 제기 살을 뺐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부터 but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또 설명하면 B 하면 A뿐만 아니라 B까지고요. 같은 말은 B B as well as A.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고요.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어떤 문법까지 같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고일 때. 자, 이 문장을 원래대로 좀 길긴 하지만 원래대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금 도치가 된 문장이 지금 부정어에 지금 밑줄 그은 초록색 형광펜칠한 부분 not only did Jack lose weight, but also he now He now does feel better than he did in years. 해석은 잭은 살을 뺐을 뿐만 아니라 또한 훨씬 더 기분이 좋게 느낀다. 그가 몇 년 동안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이전의 기분 상태보다 건강 상태보다 여기에 better는 뭐 굿의 비교급이 아니고요. well의 비교급입니다. well이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 있어? 건강한 이란 뜻이 있다 했죠. 더 건강한 상태를 느낀다.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근래 몇 해 동안 그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더 건강하게 느낀다. 살 뺐을 뿐만 아니라 더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느낀다. 몇 년 동안 그가 건강 상태를 느꼈었던 것보다 이런 문장인데 자, 이 문장 원래대로 되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잭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Jack not only lost weight, Jack은 살을 뺐을 뿐 아니라 but also he now feels better,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느낀다 than he did in years. 탑모스트가 지금 없네. 그럼 여기에 did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이건 대동사 뭐 대시 왔냐? he feels better. did는 대동사로서 그가 몇 년 동안 건강한 상태를 느꼈었던 것보다 더 feels better. 그리고 여기를 지금 강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does feel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not only 뒤에 동사입니다. not only 뒤에 동사니까 but also 뒤에도 얘 사실은 생략할 수가 있다. Jack not only lost weight 이건 이제 살 뺐던 건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lost weight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건강한 상태 더 건강해졌다. 얘 뭐 몇 년 동안 과거에 느꼈던 것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얘를 지금 도치시키고 있습니다. 얘가 도치되는 순간 어떤 문법이 적용되느냐? 어떤 문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부정어의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여기 빠져나오고요. 얘는 원형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요거 고1 때 서술형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not only but also 플러스 도치 부정어의 도치. 그래서 not only did Jack lose weight 그 다음에 but
now 이렇게 되는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살 빼진 건 당연하고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음을 느낀다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이런 구문인데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적용시켰습니다. 됐습니까? So 그래서 even though it might look foolish, 이에 대한 얘기. Jogging in the rain 대시 왔습니다. Even though jogging in the rain might look foolish. 그래서 even though는 아까 나왔던 아까 슬쩍슬쩍 설명할 때 나왔던 뭐로 바꿔서도 돼요. In although it might look foolish, 비록 그것이 뭐 할 수도 있지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도 있어야 되고 동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even though, although, 뭐, though 이런 것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예하고 해석은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의 접속사, 양보의 아 양보의 전치사, 양보의 접속사, 양보의 전치사니까 despite 뒤에 명사만 오고 얘는 양보의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에 강조하면 현재 시제니까 it is in the rain that Jack begins jogging. 바로 빗속입니다. 잭이 뭐하는 것은 조깅을 시작하는 것은 그래서 조깅한 빗속에서 조깅하는 것이 약간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비록 그렇긴 하지만 바로 빗속입니다. 잭이 It is in the rain입니다. That Jack begins jogging. 잭이 조깅을 시작하는 때는 오케이. 그래서 교색한 부분은 여기에 부정어의 도치 여기 똑같은 거 부정어의 도치 여기는 얘는 똑바로 표현해놨고 여기는 does를 꺼내서 does he want 해야 되는데 안 해놔서 틀렸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다 끝이 났습니다. 왜 독해가 안 되지? 독해가 안 되냐고? Saturday가 뭔지를 모르니까. 오케이. 필터 주시고요. 자,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Dear members of Eastwood Library. 네. 오케이. Dear members of Eastwood Library. 빨리빨리 합시다. 제안은 Eastwood 도서관 회원들께 받는 사람 Eastwood 도서관의 회원들이고요. Thanks to the Friends of Literature Group, we've successfully raised enough money to remodel the library building. 문학 그룹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아 아닌데? 아 문학 그룹에 있는 친구들 덕분에 우리는 성공적으로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트러처 그룹이 있겠죠. 네. 그래서 리트러처의 뜻은 문학. 문학이란 뜻이고요. 오케이. 도서관이니까 라이브러리에 이런 뭐 소동아리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친구들 덕분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raised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뭐하기 위한 to model, remodel the library building 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raise money 하면 모금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 모금이 성공적으로 누구 덕분에 friends of 여기 대문자인 거 보니까 친구들이라고 해석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게 그룹명입니다. friends of literature가 이게 동아리 이름입니다. Friends of Literature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 사람들 덕분에 여기 뭘 보고 알 수 있냐 친구들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랑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그룹 명인 거라고 클럽 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 덕분에 동아리 덕분에 열심히 활동해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은 모금했고요.
John Baker, our local builder, has volunteered to help us with the remodeling, but he needs assistance. 의 뜻은? 우리의 지역 건설업자인 제이퍼 존 베이커가 뭐했다? 공사 공사해 주신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To help us with 리모델링 하는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자원봉사 하셨지만 그러나 존 베이커 씨는 뭐가 필요하다? 도수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needs help죠. assistance는 help나 또는 aid. needs aid. needs help. needs assistance.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여기까지만 보고도 벌써 이게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By grabbing a hammer or a paintbrush and donating your time,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뜻은 그 해머 망치를 지거나 펜 그 붓을 칠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너의 시간을 후원함으로써 너는 우리의 건설을 도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생략이네요. or 하고 a paint brush 사이는 뭐? or 하고 a paint brush 사이는 뭐? grabbing이 생략됐죠. 아, 그래. donating은 왜 이 꼬라지야? 앞에 by가 생략돼 있어. 그래서 by ing and by ing에서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망치 또는 페인트 붓을 들거나 또는 아니, 들고 그리고 뭐 함으로써 기부함으로써 너의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여기는 by가 생략됐고요. 여기에는 grabbing이 생략됐습니다. by grabbing a hammer or by grabbing a paintbrush and by donating. 그래서 여기 donate가 그래서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함으로써니까 donate 뭐 하다? donate 후원하다. 지원 기부하다. 기부하다. 그래서 잡음으로써 그리고 기부함으로써 그러니까 and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by ing and by ing 해야 되니까 여기는 donating 이란 형태밖에 못 옵니다.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됐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고 시간을 직접 참여하려면 모두 필요해. 시간도 바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join Mr. Baker in his volunteering team and become a part of making Eastwood Library a better place. 계속 도서관을 좋은 장소로 만드는데 한 부분이 되어주시기 되어주시라. 자 아까랑 똑같이 end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까는 end 뒤에 ing인데 왜 이번엔 end 뒤에 동사 원형인가요? 명령문이라서. 그래서 여기에 join and become 있습니까? 그래서 Mr. Baker씨의 뭐 자원봉사하는 집단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되세요. 뭐가 되어라? 일부분이 되어라. 뭐 하는 곳에 Eastwood Library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어떤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oin and become이고요. 아까는 by grabbing and by donating이니까 각각 형태가 여기는 왜 ing다 여기는 왜 동사원형이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예, please call 541-567-1234 for more information. 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541-567-1234로 전화하라고 했고요. Sincerely, Mark Anderson. 받는 사람, 보낸 사람. 보내는 사람. 오케이. 그래서 자원봉사를 모집하려고 하는 게 팍팍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냄새가 나고 있고요. 홍보하다가 뭐예요?
promote겠죠. 설명하다는 뭐예요? 설명하다. 많은 단어가 없네요. 제안하다. Advise. 어, no, no, no. Propose, suggest. 안내하는 건 뭐예요? 노티스, 인폼, 노티파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irley의 신경 파악. On the way home, Shirley noticed a truck parked in front of the house across the street. 뜻은? 집으로 오는 길에 트럭에는 그 길 건너편 집 앞에서 설티는 안내했다. 길 건너편의 집 앞에서 노티스가 뭐 안내하다라는 뜻만 있습니까? 뭐야 이거 뭐 해석도 안 해왔어? 응? 해석도 안 해왔어? 자, 그래서 on the way home 집으로 오는 길에 뭐 누가 뭐 했대요? 셜리가 집 건너편, 아니 길 건너편 집 앞에 주차된 트럭을 보았다. 주목했다. 알아차렸다. 알아차렸다. 그래서 쓰리, 길 건너편에 있는 집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알아차렸다. 어 저기 길 건너편 집에 웬 차가 앞에 집 앞에 웬 차가 주차되어 있네. Hey, new neighbors. Shirley was dying to know about them. 세유시다. 샬리는 그들에 대해서 몹시 알고 싶었다. 헤이. 그래서 dying to do 하면 뭐뭐 하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다 라는 표현이니까 몹시 뭐뭐를 원했다. Really wanted to know about them. 뭐 이런 뜻이다.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neighbors? 뭐 새로운 이웃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She asked Pa at dinner. 저녁 시간에 아빠한테 물어봤다. He said, yes, and there is one thing that might may be interesting to you. 그가 말하기를, 알고 있지,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그들이 너가 관심을 가진 말하는 것 하나가 그곳에, 거기에 하나가 있다, 너가 관심 가질 만한 것. 거기에가 어딨어, 여기에. 네가 관심 가질 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단다. Shirley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Shirley가, 계속. 셜리가 흥만큼의 질문을 했다. 질문 가졌다? 셜리는 정말 알고 싶은 게 많아졌다. 궁금한 게 많아졌다. 오케이, 뭐 물론 억만이지만 해석은 정말 알고 싶은 궁금한 게 많아졌다. Pa said joyfully. 아빠가 기쁘게 흥얼거리며 말했다. They have a girl just your age. 그들에겐 뭐가 있다? 너랑 똑같은 나이의 여자아이가 있다. 데이에 대한 얘기. 데이는 new neighbor이고 new neighbors고 maybe she wants to be your playmate. 아마도 그녀는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할지도 모르지. 시는 옆집에 이사 온 어,
너랑 똑같은 나이의 여자아이. Shirley nearly dropped her fork on the floor. Shirley가 뭐 했다? 놀라서 Shirley가 그녀의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Okay. How many times had she prayed for a friend? 해석?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녀가 친구가 생기게 기도를 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이 거기 어딨어? 얼마나 여러 번이지? 얼마나 여러 번 그녀가 뭐 했던가? 친구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던가? Finally, her prayers were answered. 마침내 그녀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응답받았다. Were answered. Her prayers.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새 이웃과 친구가 생겼다. She and the new girl could go to school together, play together, and become best friends. 생략. 그녀와 새 친구가 학교도 함께 갈 수도 있고, they could play together, 함께 놀 수도 있고, and they could become best friends.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parked에 대한 얘기. park 주차된 그 여기 1, 2, 3, 4, 5. 5회 2 5회 2가 뭔데? 그 분사가 5회 2가 뭐냐고. 5회 1은 뭐고 5회 2는 뭐고 5회 3은 다시 A, B, C로 나뉘고. 그런데 5회 2라네. 5회 2가 뭔데?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Notice A. Parked는 파크의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왜 세 번째 녀석? 트럭이 파크를 당했기 때문에. 주차되어진 트럭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게 이 녀석이 동사 Notice의 종류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라서 53의 C일 것 같지만 53의 C라면 여기에 파크나 파킹이 와야 되겠는데 여기에 파크나 파킹이 온다는 얘기는 얘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 행동을 당하는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53이 아니고 52의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PP형 주차되어진.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에서 파크의 올바른 형태는 뭐밖에 없다? 파크드밖에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dying to know는 아까도 얘기했고요. Shirley did want to know 하고 똑같이 엄청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은 여기에 드러난 건 curious죠. 됐습니까? 네. 호기심이 생겨 궁금해합니다. 그 다음에 there's one thing that Maybe interesting to you. One thing이 interest를 시켜, interest를 당해 감정, 이 한 가지 사실이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야, 당하는 거야. 유발시켜. 그래서 이번에도 interested, maybe interested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여기는 fact밖에 안 돼, 여기는 interesting밖에 안 돼. 그리고 뭐가 있다? 너에게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뭐다? 바로 이 사실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론 뭐 10억이란 뜻이지만 됐습니까? 엄청 궁금한 게 많아졌다. 계속해서 curious 하고요. 그리고 뭐 알고 싶어서 죽을 것 같다라든지 됐습니까? Had a billion more questions가 전부 얘 기분이 curious 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있네요. 습니까? 답은 1번이네요. 그러면 이제 뭐 neighbors, the new neighbors have a girl just your age. 그래서 a girl은 a girl인데 어떤 just your age, 네 나이랑 똑같은 소녀. Maybe 그 소녀가 wants to be your playmate. 그러면 nearly에 대한 얘기. Nearly 뭐뭐 할 뻔했다. 같은 말은 along. 뭐래요? near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 없다. 거의란 뜻이다.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Her fork on the floor.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감정? Shocked? 뭐 안 좋은 거야? 충격받았어?
놀란 거죠. 그 다음에 had she prayed 뭐 얼마나 여러 번, 그 다음에 대과거,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드랍드 대과거기 때문에 기도했던 건 더 과거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마침내 were answered, her prayers were answered,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이런 표현 her prayers were answered 이런 걸 통해서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생략 얘기했습니다. 뭐 여기 안만기로 봐서 네. day니까 they could go, they could play, they could become. 오케이. 그래서 jealous는 뭐예요? jealous. jealous 질투하는. annoyed는? annoyed 짜증나. 질투하고 짜증 나는 거 아니고요. disappointed and unhappy 뭐 실망하고 sad한 거 아니고요. 유감스럽고 화난 거 아니고요. 침착하고 편안한 거 아니고요. curious한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 있다고요? Dying to know랑 a billion more questions. She had billion more, a billion more questions라든지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excited. 그 다음에 20번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